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지베르니의 파운데이션을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어두운 계열의 파운데이션을 쓰는 편이에요. 많이들 여성분들이 나는 무조건 밝은 거, 막 22호, 뭐 이런 거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려 23호 사용하고 있거든요? EK 23호 사용하고 있거든요? 23호가 생각보다 막 엄청 어둡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피부가 이렇게 보면은 목하고 얼굴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는 편이기는 한데, 실제로 얼굴이 엄청 까맣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목과 얼굴이 어쨌든 화장을 안 하더라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목과 얼굴을 좀 맞춰주고 싶고, 최대한 피부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도 23호를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베르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23호든 22호든 21호든 어떤 호수를 쓰든지 간에 밀착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전혀 들뜸이 없고 내 피부결처럼 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먼저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짜잔! 제품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포장기에 들어있어요. 저는 사실 파운데이션의 이 특유의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뚜껑이 좋아요. 뚜껑과 이 뭔가 불투명한 이 케이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를 열고 여기 누르는 그 느낌이 너무 좋달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숨쉬는 에어리라이트 포뮬러라고 해가지고 초경량 레이어드로 되게 완벽하게 밀착이 되니까, 나는 좀 피부 표현을 두껍게 하고 싶다면은 여러 번더 바르면 되고, 난 조금 파데를 좀 얇게 바르고 싶다 하면은 좀 얇게 바르면 돼서 파운데이션을 바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답하지 않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요. 그리고 특히 촉촉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이니까 이 상태에서 얼마나 촉촉하게 피부 표현이 되는지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평상시 얼굴을 손으로 만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절대 손으로 메이크업을 하지 않거든요. 진짜 가끔가다 섀도우 정도는 브러쉬 없으면 그렇게 쓰긴 하는데, 이제 웬만하면 파운데이션이나 피부 표현할 때는 절대 손을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쿠션에다가 이렇게 짜주고 발라볼게요. 요런 톤 정도예요. 이게 23호거든요? 생각보다 어둡지 않죠? 저도 친구들한테, 몇호 써? 이랬었을 때, 난 23호. 이러면 친구들이 놀래요. 에? 왜 이렇게 막 어두운 거 써? 막 이러거든요? 근데 23호가 생각보다 어둡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좀 화장을 하더라도 피부가 좀떠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써보세요. 23호.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지금 바르는데, 되게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바르는데도 발림성도 되게 좋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커버력 보여요? 아, 장난 아니다, 진짜. 제가 지금 일부러 반만 바르고 있거든요? 이런 느낌. 지금 약간 좀 벌칙 받는 느낌 같은데, 이게 좀뭐 그림자가 안 지더라도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여기는 블러 처리된 느낌이고, 여기는 블러 처리가 되지 않은 느낌? 이런 느낌인데, 여기 이렇게 점도 있고, 약간 조금 더 잡티가 있으니까, 이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짜잔! 다 바른 상태예요.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혀 이게 막 밑에랑 이렇게 들뜸도 없고, 사실 23호도 저한테 일반 메이크업 안한 상태에서 베이스만 바르면 좀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딱 봤었을 때도 이 정도만 발라도 솔직히 좀 밝은 편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파운데이션 몇호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나는 피부 표현 밝게 하고 싶다고 밝은 거 쓰는 것보다 일단 내가 목하고 봤었을 때톤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싶은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지베르니 제품 진짜 촉촉하니까 파운데이션 유목민들 여기에 정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